안녕하세요, 여러분. 손편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들려드릴 책 제목은요, 리더들이 논리학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담겨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네, 클레어 이야기입니다. 젊은 변호사 클레어. 평소에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일에 대한 욕심도 많지만 가끔 변호할 때 역부족이라고 느껴지면 더없이 속상하다. 클레어가 소속된 로펌의 후배는 변호사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뛰어난 실력에 벌써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클레어는 그런 그녀가 마냥 부럽기만 하다. 어느 날 안건 하나를 마무리한 클레어는 로펌에 들어서는 그 후배와 마주쳤다. 클레어는 후배에게 시간 좀 내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화제는 자연스럽게 변호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다. 클레어가 기운 빠진 얼굴로 이야기했다. 이 바닥에 들어선 지 2, 3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넌 실력이 꽤 좋던데 비결이 뭐야? 클레어의 이야기를 들은 후배는 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비결은요, 뭘. 덕망 높은 선배들에게 가르침을 좀 받았을 뿐이에요. 클레어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물어봤다. 선배라니? 로펌에 있는 선배들하고 얘기도 별로 안 하잖아. 도대체? 후배는 클레어의 말을 끊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논리학 수업을 듣고 있어요. 클레어는 의아했다. 논리학 수업? 대학 졸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무슨 수업을 또 들어? 후배는 웃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 수업 강사가 범상치 않아요. 선배도 저랑 같이 한번 가봐요. 클레어는 반신반의한 눈빛으로 후배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래야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후배와 함께 고풍스러운 건물을 찾았다. 선배, 다 왔어요. 들어가요. 두리번거리는 클레어는 후배의 말에 육중에 모이는 문을 밀었다. 나는 나의 스승을 사랑하지만 진리를 더 사랑한다. 강의실 가운데 수염까지 희끗희끗한 백발의 노인이 서 있다. 리넨 손님의 소재의 옷을 몸에 걸치고 샌들을 입은 노인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풍겼다. 무슨 코스프레를 하는 건가? 미심쩍은 시선으로 노인을 바라보는 클레어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곧 노인이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논리학 멘토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놀란 표정을 지은 클레어가 사람들을 둘러보니 직장인도 있었고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았다. 자신처럼 처음 온 사람으로 보이는 몇백 호는 모두 차분한 표정이었다. 후배는 눈을 찡긋하며 웃고는 클레어 팔을 끌어당겨 함께 앉았다. 자리를 찾아 앉은 사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이가 느껴지지만 우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여러분의 멘토 자격으로 논리학 지식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스승이 있었지요? 플라톤이란 이름이 나오자 여기저기 고개를 끄덕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눈빛에 그리움이 번졌다. 플라톤은 유일한, 그리고 최초라는 말이 어울리는, 지금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분명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온 것이라 느껴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몇몇은 동의하지 않는 듯했다. 정갈한 양복 차림의 한 청년이 웃으며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선생님의 스승이었던 플라톤을 존경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철학의 내용과 방법은 플라톤과 상당히 대립을 이루었습니다. 선생님이 심지어 스승인 플라톤의 오류를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하셨죠? 그분의 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클레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안색을 살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저렇게 대놓고 비판을 하다니 아리스토텔레스가 화내지 않을까? 클레어는 곁눈질로 주위를 살폈다. 예상대로 우려하는 표정의 학생들이 많았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온화하게 웃었다. 진리를 탐구하는 길은 가면서 권위와 전통을 두려워해서 될까요? 나는 스승을 존경하지만 스승이라는 이름만으로 잘못을 모른 척할 순 없지요. 존경심 때문에 무작정 나의 눈을 가릴 수는 없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에 잠겨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플라톤의 제자였지만 플라톤의 유심론적 관점은 반대했습니다. 나의 스승은 이념이 실물의 원형이고
이물은 실물에, 이념은 실물에 의해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난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세상은 다양한 것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자체의 형상과 진료가 조화를 이루며 이 세상을 함께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레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유명한 이론을 알고 있었다. 진료, 즉 사물을 구성하는 재료이고 형상, 모든 사물의 개별적인 특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클레어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웃으며 말했다. 날개를 부드덕거리고 있는 닭이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닭이라는 형상은 날개를 부드덕거릴 수도 있고 소리를 내어 울 수도 있고 알을 낳을 수도 있지요. 그 닭이 죽게 된다면 닭의 형상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유일하게 남는 것이 바로 진료이지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의 사람들은 쉽게 세상을 유물론적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시대, 특히 플라톤의 수업을 들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생각을 해내고 감히 스승의 권위에 대응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표정에서 아련함이 느껴졌다. 생각이 그를 머나먼 그때로 데려간 듯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플라톤은 감각이 지식의 원천이 될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어요. 하지만 난 지식은 감각에 기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의 사상에는 유물론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었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투와 표정에 매료되기 시작한 클레어는 문득 로펌 선배가 떠올랐다. 클레어의 대학 선배였던 그는 학점도 높았고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해서 후배들 사이에 소위 팬클럽이 형성되어 있었다. 클레어도 그 팬클럽 중한 사람이었다. 졸업 후 클레어가 선배가 있는 로펌에 취직하게 되었고 클레어를 알아본 선배는 보자마자 충고를 했다. 변호사는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고용한 고객을 보호하는 거야. 클레어는 지금까지 선배의 말을 성경처럼 신봉해왔다. 그 말에 옳고 그름을 생각해 본 적은 두말할 것 없이 한 번도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선배의 후광에 눈이 멀어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사실 나도 스승처럼 이성적인 방안과 목적은 모든 자연 과정을 이끌어가는 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성에 관해서는 내가 스승보다 조금 더 풍부한 견해를 갖고 있었지요. 학생처럼 보이는 한 여성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스승의 권위에 공개적으로 도전하셨는데요. 당시 여론이 선생님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요? 요즘도 스승에게 특히 권위에 도전한다면 사회적으로 온갖 질타를 받게 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리에 앉으라는 제스처를 보냈다. 그리고 그는 허심탄회하게 말했다. 물론 그 당시 나의 생각은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불러일으켰지요. 모두 내가 자신을 스승을 배반한 배은망덕한 제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난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스승을 사랑하지만 진리를 사랑한다. 기나긴 역사의 강에서 오랜 시간에 울림이 되어 왔던 이 말은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쉽게 사라지지 않고 긴 여운을 남겼다.